세가 떡과 한 가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입법과 사법, 행정 3권을 비롯하여 군소 통치권까지 장악한 권력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도력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사울을 존경하며 그의 지도력에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할 때 일시에 60만 명까지 백성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위에 오른 뒤에 교만하여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자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자 악령이 그를 차지하였고 사울은 악신의 지배를 받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의 영인 악신은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억누르고 파괴시킵니다. 성령은 사람을 기쁘게 하며 평강을 줍니다. 그러나 악령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떨게 합니다. 사울의 번뇌는 악령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우울한 정신 착란증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된 것은 불순종과 교만 때문입니다. 아멜렉과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남녀노소를 모두 없애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짐승도 하나도 살려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드릴 제물로 쓰려고 남겨두었다라고 핑계합니다. 말은 그럴듯했으나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책망하셨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면서도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정신분열증의 현상을 앓게 됐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오늘날 높은 권력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부자이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사울이 당하는 고통은 가난 때문도 아니고 질병 때문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고 하나님의 신이 떠난 그 자리에 악신이 들어와 그를 괴롭혔기 때문에 번뇌하고 고통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지위 고하를 떠나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목동 다윗은 사울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신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번뇌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번뇌를 위로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었습니다. 수금으로 연주하는 음악이 악령을 쫓을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어도 자기의 마음의 번뇌를 해결하지 못하는 왕이었던 반면 다윗은 수금을 연주하고 시를 쓸 줄 아는 시인이었습니다. 구약에 80여 편을 다윗이 썼고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고 그의 불안이 사울의 불안이 치유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부르는 찬양은 사람들의 불안정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음악을 통해 정신질환을 치유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음악을 듣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는 찬양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합니다. 찬양하는 교회는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가대가 있습니다. 또 중창단이 있습니다. 음악이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것을 우리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다른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노래할 이유를 분명히 찾고 힘을 얻고 구원 얻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음에도 그는 음악적인 자질을 개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지에도 어떤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 끊임없는 노력, 이것이 필요합니다. 날 때부터 음악적인 재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개발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왕에게 인정받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끝없이 노력하고 개발을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탤런트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탤런트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두 탤런트, 한 탤런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나보다 더 많은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나의 가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수가 우리에게는 그런 종종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동안 탤런트를 얼만큼 가지고 있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탤런트를 어떻게 활용했느냐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탤런트를 가진 사람은 다섯 탤런트를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좋은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왕에게도 인정받으며 또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노래, 끝없는 찬양, 그리고 끝없는 연주, 신령의 노래를 꿈에 담아 연주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또한 호기와 무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호기란 능력과 용기가 있다는 말을 뜻합니다. 다윗이 가축을 칠 때 사자와 곰이 가축을 해치려하면 돌과 몽둥이로 사자와 곰을 쳐 죽일 정도로 용기와 능력을 갖춘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용이란 말은 잘 싸우는 사람에게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에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전사처럼 최선을 다하며 능력있게 살았고 또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늘 찬양하는 일을 끝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음악을 할 줄 알면서도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고 또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서도 누구도 짓누를 수 없는 어떤 대상, 사탄도 우리를 짓누를 수 없는 큰 담력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또한 말을 잘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매세의 분별력을 가지고 말을 할 때 신중하고 현명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필요치 않은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전투가 아니고 응변입니다. 노래가 감정을 위로한다면 우리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또 잘못하면 상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용기를 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다윗은 훌륭한 신앙이었고 작은 목동이었으나 궁중의 악사로 들어가서 왕을 척결할 수 있었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그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이 생각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재물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쁨과 감격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배하고 주관할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초의 음악의 역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악기와 입술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용맹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소극적인 말을 하면 나는 소극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적극적인 말을 하면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은 그 말을 따라서 내가 말한 그 믿음의 말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신을 우리의 가슴에 모시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십자가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담대한 용맹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며 희망의 말을 하며 지혜의 말을 하며 인생을 활기차게 나아가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번뇌하는 사울왕 앞에서 수군타는 목동 다윗처럼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진 건 많은 것이 행복이 아니고 평안이 아니며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 속에 모실 때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소망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시고 수금타는 목동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나눈 듯한 나눈 나와